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금호산 향천사 극락전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향천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호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고찰은 서기 656년, 그러니까 백제 의자방 16년에 의각 스님이 세운 유서 깊은 백제 고찰입니다. 이 절의 극락전에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은 7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뭐 서법으로 봐가지고 명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가 이름을 대지 않고 국전에 내면 이거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글씨를 썼는 분이 월정사의 조실인 탄어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썼는 글씨 때문에 글씨 썼는 사람이 유명해서 이 글씨의 가치는 잘쓰고 못쓰고를 떠나서 이렇게 영원히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극락장은 극락당이 건물이 커가지고 보통 작은 건물은 기둥이 4개인데 여기는 6개가 되는 때문에 이 극락단정 만월종 칸은 이 근본 주련을 써도 기둥이 2개가 남으니까 양쪽에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실상묘법 연화경하고 이렇게 두 줄을 여기다가 적어 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마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처음에는요,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그렇게 해서 기둥을 하나 채웠고, 그 다음에 이 줄은요, 극락단정만월용이라. 극락단정 만월용이란 말은 극락당이란 말은 아미타불을 모셔나는 청각을 극락당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거는 극락당 가면 아미타불도 여기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당 앞에 마늘 같은 얼굴이라, 마늘은 하늘에 있는 음력 15일에 뜨는 밝은 달을 마늘, 둥근 달을 마늘이라 합니다. 마늘과 같은 원만한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부처님의 용모. 그 다음에 옥호 금색 조허공이라. 옥호란 말은 부처님의 양쪽 미간 사이에 보면은 32상 중에 하나로 밝은 트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트럭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우주를 비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사상이, 부처님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불법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온 우주를 덮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호에 나오는 금색 빛이 조허공이라, 조는 빛일 조자고 허공은 그대로 허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옥호의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으로요. 약인 일념 칭명허라. 약인이란 말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요거는 어떤 사람 불특정인을 말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일념으로 한순간이라는 뜻도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뜻도 됩니다. 일념으로 칭명호, 칭은 부른다는 뜻이고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뭐 아미타불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혹은 지장보살이라든지 그런 부처님의 이름을
한순간이라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르면은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일념으로 명호를 부른다면은 그 다음에는요 경각 원성 무량공이라 경각은 잠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원성은 원만하게 이룬다는 뜻이고 무량공은 한량 없는 공덕 무량한 공덕을 무량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도 말한 듯이 기둥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실상묘법연화경이라 이렇게 한자 뒤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하고 시작해서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부처님의 용모 옥호의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으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일념으로 명호를 부른다면 잠시 잠깐 사이에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둥을 하나 채웠습니다. 나무실상묘법연화경이라. 그런 성문의범 장엄연불 속에도 나오는 글이고 글씨는 타느스님의 글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금오산 향천사 극락지연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